한국에 온 지는 5년 됐고 지금 현재 중남 아산시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외국어 러시아어 통역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압둘버시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이 이민수라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공부했을 때 한국어 선생님이 이제 민수라는 이름이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지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국 분들한테 저희 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제 외국인들은 체류지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부터 해서 또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각종 서류 발급 서비스 그리고 SNS나 전화로 실시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법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법률 용어라든지 그런 법 관련 한자들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돼서 근데 지금 그래도 그런 이제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통역을 맡고 있는 민수랑 한솥밥을 먹고 있는 민원팀장 김보규입니다. 충남도에서 저희 신창면이 외국인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걸 저희한테 얘기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올해 초에 그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장에 오시는 외국인 분들한테 실제 필요한 업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물어봐서 저희가 이거 자체적으로 면에서 제작한 안내문이에요. 물론 이제 민수 씨가 다 번역을 했고요.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게 아산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 동역 요원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관심이 생겨서. 사법동역사 자격증도 따게 되고 신창면 주민자치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끼리 쓰는 그런 뭐 이렇게 줄여서 말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쓰는 편이긴 하지만 뭐 깜짝 놀랐다면 야 깜놀했어 막 이런 얘기 우리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 분들 그런 표현 잘 몰라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 되게 잘 알아요. 주몽이란 드라마 있고 그리고 서동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고 뭐 사극 드라마는 뭐 많이 봤습니다. 뭐 대장님도 봤고 그 드라마를 접했던 한국이 뭐 슬슬 관심도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 케이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한국 음악 뭐 엑소, 빅뱅 제가 이제 빅뱅이 제 원픽인데. 빅뱅을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가사를 너무 이해를 하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 우즈벡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가고 나서 한 일주일 만인가 그때 치킨이 너무 당기더라고요. 한국 이 후라이드 치킨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예 그런 적이 없고 물론 치킨이면은 물론 모든 국가에서 뭐 외국에서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있는데 저는 왠지 한국
이 어떤 그런 그 치킨집이 있는데 거기 이제 양념치킨을 또 너무 좋아해서 그게 너무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이제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이번 달에도 한 외국인분들 한 1% 정도 늘었어요. 아... 한 8,470명 정도 되는데 3월 달에 왔잖아요. 네. 근데 왔을 때보다 업무량이 엄청 늘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많이 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래도 이 여기저기서 찾아오시고 연락도 하시고 이 문의를 주시니까 저도 되게 뿌듯하고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상사 중에 최고십니다. 저 포함 모든 직원들을 챙겨주시는 모습은 저한테 약간 롤모델 같으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묘한 기분에 나 두근대는 이 느낌 멈추고 싶잖아 걸음을 점점 더 느리게 스윗해 마냥 눈부신 햇살 아래로 걷어보면만 나게 되겠지 나를 사로잡는 이 향기 쓰레기 봉투? 그런 개념도 저는 한국에 가서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인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제 집에서 하던 것처럼 하다가 뭐 과태료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해서 여기 이제 오시는 외국인 분들이 아예 새롭게 이제 접하시는 문화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다섯 번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고향이나 이제 어머니 생각날 때마다 이제 해 먹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 뭐 사가요? 맨날 똑같죠. 여기 하고 오늘 뭐 오랜만에 뭐 고향 생각도 나고 해서 좀 우리나라 음식 만들어 보려고요. 16,300원이요. 봉투 나눠주세요. 네. 오늘 메뉴는 우리나라 정통 음식인 골로우스와 머쉬키치라입니다. 둘 다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이제 머쉬키치라는 음식은 이제 녹두랑 쌀이 들어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고 왔거나 하면 어머님이 항상 그 음식을 해주셨었거든요. 뭐 제 생일날에도 해주시고 특별한 날에도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뭐 잊을 수 없는 맛인 음식입니다. 그거는. 어머니가 끌어주셨고 아버지가 업어주셨네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보려 큰 뜻이 있었지 바로 이곳이 내가 자랐고 큰 꿈을
흘러나간 꿈이 여전히 변한 것 없이. 스프를 만들 때는 한 1리터 좀 넘게 물도 필요합니다. 이제 물이 끓을 때쯤 이제 곧 준비된 그 파프리카를 안에 넣습니다. 그것도 한 30분, 40분 정도 끓이면은 뭐 엄청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는 거죠. 한국어로는 이제 녹두살 볶음밥이죠. 이제 먼저 이제 양파랑 당근을 굽고. 소금 좀 넣고 그다음에 이제 감자도 이제 같이 굽습니다. 약간 좀 빨갛게 나오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매운 음식을 잘 안 먹어서 그래서 약간 좀 기름진 음식인데 좀 맵지는 않아요 아예. 매일 5분마다 계속 이제 비벼줘야 됩니다. 계속 이제 타면 안 되니까 그거는. 그렇고 한 3, 40분이 지나면 이제 모시 기치라 그 녹두살 볶음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녹두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쌀과 녹두 맛이 저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건 또. 얼마 전에도 봤는데 별일 없이 잘 지내지? 잘 지내겠지. 나 대학교 나온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고 난 1년이 넘었고 진짜 세월이 이소롭다. 끝났어. 약간 이렇게 녹두랑 그 쌀이 입안에서 뚱뚱이 났대. 진짜 나 이거 먹으면서 약간 집을 생각하거든. 특히 저녁 때 먹으니까 난 내가 내 자신한테 민수야 오늘도 고생했다 하면서 이제 오늘 고생하고 있잖아. 외국인이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때도 없고 그리고 뭐 힘들다고 집에 좀 하소연하게 되면은 또 이제 부모님들도 힘들어하시니까 그런 걸 또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런 친구 한 명은 꼭 있어야 또 이제 뭐 술도 한잔하고 이제 마음을 푸는 거죠. 거의 매일 보고 뭐 가끔 뭐 저녁도 같이 먹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같이 합니다. 대학원을 이제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그 5년 안에 꼭 이제 귀화를 하게끔 이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잘 되면 또 결혼도 할 생각이고